이쁘죠, 집. 이거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집. 이 안에 사람이 산대. 근데 그래서 구경 가까이 가서 구경 못하게 하더라고. 이 안에 사람이 산대. 우리나라 옛날 시골집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서 하루를 머물고요. 다음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에피소드냐면 이 숙소에서 이게 달려가다가 마라케시에서 사하라 사막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머물렀던 어떤 숙소인데 저 숙소에서 뭐가 있냐면 저랑 그 아까 말한 한국 남자애 효성이라는 남자애랑 그리고 아담이랑 셋이서 한 방을 쓰게 돼요. 근데 그 라라는 친구는 혼자 독방을 쓰고요. 우루과이 부부 그리고 일본 커플도 따로 이제 방을 하나씩 쓰고 라라는 혼자 여자니까 독방 쓰고 이렇게 셋이 한 방을 쓰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저는 아담이 게인지 몰랐어요. 뭐 게이라고 뭐 별 그건 없어. 근데 이제 샤워를 하잖아. 근데 남자 셋이 쓰니까 좀 더 자유롭잖아. 여행한지도 됐고 이제 여자 이제 남녀 혼숙도 아니고 자 누가 먼저 샤워할래 그래서 효성이란 친구가 먼저 하고 그 당시엔 몰랐어요. 효성에서 먼저 하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좀 야 푹을 적어 어쨌든 그 샤워를 하고 제가 이제 두 번째 가서 이제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저 평소에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방송할 때도.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 노래를 신나게 이렇게 부르면서 나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은 안 나. 약간 이렇게 부르면서 나와서 이제 머리를 말리고 있었지. 물론 속옷은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안에서 입고 나와도 되는데 좀 마음이 놓였나 봐. 근데 밖에 나가서 말리다가 이제 오래 그렇게 막 속옷 벗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냥 빨리 옷을 입었어. 그랬더니 나오니까 이제 아담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 너 노래 되게 잘하더라. 혹시 네가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냐? 그리고 한국 노래다. 한국 가요다. 한국에서 그냥 부른 노래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때 애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 혹시 걸프렌드나 보이프렌드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걸프렌드는 없고 왜냐면 내가 걸프렌드가 있으면 지금 여행을 못 다니잖아. 걸프렌드는 없는데 보이프렌드는 많다. 왜냐면 나는 여자친구는 지금 없는데 남자애들 친구는 많으니까 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 웃으면서 나중에 알았어. 이걸 나중에 알았어. 나는 그 당시에 몰랐어. 난 걸프렌드 없어. 지금 없는데 여행 다니 보이프렌드 많더라 그런 거야. 아까 왜냐면 나는 그게 그 질문인지 몰랐어.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냥 영어를 되게 못했단 말이야. 그 상내에서 영어하면서 이제 실전 영어를 배워가고 있는데 외국 문화를 내가 어떻게 알아. 걸프렌드 오브 보이프렌드가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없고 보이프렌드 많다. 그 당시엔 아무렇지 않았어. 같이 있던 한국 남자애도 영어를 나보다 좀 더 잘했는데 얘도 별 그게 없었나봐. 그게 있어서 난 씻고 애랑 얘기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고 한국 음악 틀어놓고 놀고 있는데 아담이 뭐 이렇게 하더니 자기가 씻고 오겠다고 씻고 나온 거야. 아무 그거 없었어. 근데 좀 약간 한 가지 이상했던 건 뭐냐면 다 씻고 나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다 같이 만나서 저녁 먹고 미라라는 친구랑 방에 놀러도 갔다가 이렇게 와서 셋이 자려고 하는데 아담이 밤에 갑자기 아까 부른 노래나 뭐 아무거나 노래 하나만 불러달래. 자려고 다 이제 불 끄고 누워서. 아 그래갖고 아 이놈의 또 역시 또 내 노래는 외국에서도 먹히는구나 이렇게 좀 뿌듯해서 불러줬지 그냥 누워서. 그때까지만 해도 난 그 친구가 그런 건지 몰랐어. I can't have a girlfriend, but I have many boyfriends. Yeah, who is? 그래갖고 나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효성이라는 남자의 동생이랑 야, 그날 만난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옥상이나 가자. 그래갖고 여기 옥상을 갔는데 별이 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갖고 얘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뭐 하다 왔는지, 뭐 여행 얼마나 하는지, 뭐 가면 뭐 할 건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별 보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내려왔지. 아담은 자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또 잠을 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 이 당시만 해도.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이동을 합니다. 다음날 또 이제 사라사마로 들어가는 길을 나와요. 자, 나오는데. 가는 길에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냥 이런 절벽들. 이런 거 있고, 이뻐. 그냥 막 이뻐. 되게 이뻐. 이쁘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멋있죠? 그리고 중간에 계곡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쉬게 되는데, 언차티드라니, 게임 중독. 요런 느낌. 계곡, 이런 꽤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고, 이게 저예요. 이게 저고, 뒤에 사람들, 저 뒤에 조그맣게 보이는 두 명이, 우루과이 노부부, 우루과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진기 들고 있는, 왼쪽에 있는 저 친구가, 라라는 친구. 그리고 쪼그려 앉아있는 친구가, 일본에. 되게 그냥 재밌었어요. 이때 사람들도 좋았고, 같이 했던 일행들도 되게 좋았고. 난 이 아저씨가 여행가서 여자만 꼬신 줄 알았구만 아니었네. 역시 양성평등의 표본 철면수심. 뭔 소리예요? 푸딩도 장롱에 가둬버렸다고 할 때 알아봤습니다. 형님, 근데 아담이랑 진도는 어디까지 가냐? 닥쳐봐요. 그냥 그거 없었어. 앞에서 물 개고 앉아갖고 이제 놀고 있고. 아, 그때 찍었던 당나귀 한 마리 보여드릴게요. 당나귀 한 마리. 여러분 닮은 당나귀. 다리는 짧고, 여러분이랑 하나 다른 거는 귀엽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몰랐으니까 아담이랑 친하게 찍었어요, 사진을. 아무 스스럼 없이 그냥 우리 잘 얘기하고 놀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담 자세가 요염하죠? 우리가 이때 놀렸단 말이야. 이때 뭐라고 놀렸냐면, 이 사진 보면서, 야, 너 되게 섹시하게 나왔다, 이러면서 놀렸다고. 근데, 이게 놀린 건지. 예, 그냥. 좀 민망하네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행들이랑 같이 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런 사진, 저 단체사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뭐 추팔던지 이런 거. 오늘 커밍아웃을 하신 철수 형님 감격스럽습니다. 역시 양성평등을 중시하시네요. 아, 시끄럽다고. 보면 알겠지만 다섯 명이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그 일본의 료, 그리고 그 왼쪽에서 두 번째가 그 효성이라는 한국 남자애, 그리고 가운데 앉아있는 친구가 아담,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 우루과이 그 나이가 이제 50대였어요. 50대였던 걸로 기억해. 우루과이 그 노부부. 그리고 맨 오른쪽이 접니다. 여자애들끼리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네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 밭 여기도 갑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사라사막 가는 길에 이것저것 있으니까 둘러본 느낌? 사탕수수. 내 사진이나 봐. 이게 사탕수수를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게 단맛이 나더라고. 이거는 사탕수수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식물 같은 걸 꺾어주는데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걸 거쳐서 우리가 사막에 진입하게 됩니다. 팔에 모기 물린 거 보라고요? 모기 아니에요, 푸글님. 알지도 모르면서 알죠. 드디어 and last 짜잔, 사하라 사막 보시면요, 저희 낙타들이 일렬로 앉아 있죠. 사막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에요. 이제 여기서 도착하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필요한 물 그리고 사막에 필요한 복장 큰 배낭 등은 놓고 맡겨놓고 이 사막에 들어갈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사막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죠. 뱀 있냐고? 뱀 있어. 사막 뱀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준비하는 철면 수집. 캬! 지졌다? 응, 요거다? 멋있죠?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다들 막 뭐 머리에 두 번 둘러쓰고 이런 걸 준비해 온 거야. 근데 나는 반팔, 반바지밖에 없으니까, 그, 난방 있어, 난방. 이 약간 야들야들한 난방. 그거를 머리에 둘러쓰고 모자를 쓴 거예요. 이게 경치가 좋으면 어떻게 찍어도 그림입니다. 딱 그냥 포즈 취하고 있죠. 물병 이게 오른손에 물 들고. 예. 저때 2박 3일 코스로 사하라 사막을 들어갔던 것 같아. 2박 3일 코스로. 나 사막에서 저러고 다녔죠. 신발 안 신고 있는 거 보여요? 맨발입니다. 맨발. 근데 발 자세히 보시면 확대할 수 있나 이거를? 발 자세히 보시면 발만 하예요. 왜 그런지 알아? 다 탄 거야. 형, 진배형, 종수형, 사막의 밤이 그렇게 이쁘다던데 아담이랑 진솔한 영혼의 토크는 하셨나요? 거기서 더 하면 오우야, 아담의 정신적 뚜벅이 깨버렸습니까, 형님? 근데 사막에서 맨발 위험하다고 하는데 아 근데 저기 가서 신발 어떻게 신고 다녀? 저기 맨발로 그 모래 밟아 봐야지. 그리고 아 되게 진짜 이게 바로 요염이다 라고 말한 듯한 낙타. 우리 낙타 보세요. 되게 도도하죠? 얘 정말. 그리고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침 뱉었다 나한테. 다행히 나의 샤샤샥 반사신경으로 맞진 않았는데 침 뱉었다. 동종 만나서 반갑다니. 그리고 일렬로 앉아서 이제 갈 준비하고 있는 낙타들. 일렬로 앉아서 출발 준비하는 낙타들. 그 다음에 낙타 흉내 내고 있는 철면 수심. 낙타 표정 흉내 내기. 이거 누가 시켜서 했는데 별로 비슷하진 않은 것 같아요. 팔 보이세요? 팔다리에 저거 한 거? 밑에다 낙타 똥입니다. 검은 거. 약발은 좀 나아졌는데도 저래. 낙타가 뒤에서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아 그리고 요거 이뻐. 요거 이뻐. 와 여긴 사진 진짜 나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들이 많다. 달을 찍어봤습니다. 이쁘죠? 완전 그냥 모래 딱 이쁜 데다가 발을 딱 사진 딱 되게 이쁘죠 이거. 오른쪽 발은 누구 발인지 몰라. 기억이 안 나. 느낌 있었어요. 느낌 살아있게 딱 찍었어요. 이거 괜찮았어. 느낌 있었어. 그리고 이 친구가 뒷모습. 라라는 친구 뒷모습. 뒷모습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거죠. 여기는 사막의 입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래도 어떤 구조물들이 좀 있어요. 사막에 글씨 새겨놓고요. 종수. 출발할 때 준비된 사진. 보이시죠? 다들 낙타 타고 이제 갈 준비합니다. 왼쪽부터 미라 그리고 카오루 료 카오루 그리고 앞에가 아담. 아니다 앞에 두 명이 우루과이 그 부부. 틀수 이 바보들아, 너희들이 대칭 타령하는 거 진배 형이 이미 10년 전부터 깨우치셔서 종수랑 아담이랑 대칭으로 놓은 거잖아. 맞죠 형님? 이 카오루가 되게 귀여웠어. 얘 되게 이뻤어 일본에. 그리고
낙타 그림자. 그림자를 찍은 게 또 운치 있다 그래서 그림자를 한번 또 찍어봤죠. 그리고 이거는 내 사진인데 내가 날 찍었거든? 뒤에 찍으면서? 근데 아담이 날 찍고 있었어. 띠용! 뒤에서 날 찍어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약간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말할 거리보다는 그냥 볼 거리가 많아요. 김혜영 뒤에 아담 있어요. 이게 사막 느낌 있죠? 그리고 사막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사막의 모습은 풀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요런 느낌으로 풀이 조금씩 있어요. 참 신기해. 참 생명력이 요런 느낌. 이쁘죠? 아 진짜 요요만 내가 아담을 보여줄게. 내가 이거 보면서 와 얘 진짜 장난 아니다라고 느꼈던 사진이 있어요. 보이세요? 와 각선미 봐. 깜짝 놀라요. 장난 아니죠? 아니요 반한 게 아니라 아, 사진이 너무 막 요염하게 나와갖고. 그리고 도착해서 좀 약간 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짜잔 낙타들 앉혀놓고 가운데서 포즈 잡기. 형 진배형 종수형 왜? 그냥 올해나 내년에 결혼한다고 막내 뱉는 형의 뇌 피셜 말고 아담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합방이나 하시죠.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체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낙타똥 밭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자 전원이 다 있는 사진이에요. 왼쪽부터 효성이 우루과이 그 부부 아담 저 미라 그 다음에 카오루 류. 안 더러워요 낙탁똥은. 낙탁똥은 하나도 안 더러워요. 냄새도 안 나고 저거 떼어서 불로 써도 돼. 한 명씩 찍은 사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애덤 그리고 이게 우루과이 그 할아버지. 참 해맑죠? 보거스 닮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일본인 요랑 카오루. 그리고 이게 저 팔다리 아직도 좀 많이 낮긴 했지만 그렇죠? 할배 니 스타일이야? 이분 니 스타일이야? 완전 귀엽지? 여기가 약간 뒤에 보이는 게 우리가 묵은 숙소인데 너무 더러웠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 사진 제가 찍어서 전 없죠? 여기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어요. 먹고 아, 이 사진 이렇게 그냥 다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하나씩 보여주는 것보다 다 보여주는 게 훨씬 좋겠다. 좀 걸을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보여줄게. 왜냐면 이거는 사진 사라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자 이게 그리고 이게 차인데요 무슨 차인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밤에 불 펴놓고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차를 끓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전통 악기 같은 거고요. 이거를 방에 쳐주는데 되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생각해보세요. 밤이 깜깜해. 사막 한가운데야. 조용해. 근데 여기서 우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투어를 그러니까 어떤 그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거기서 준비해서 갖고 오는 거지. 이분들이 이거 땅땅땅땅 쳐주는데 말랐다고? 아니야 이때 한 70kg? 71, 2? 지금보다 좀 날씬할 때지? 되게 잘 쳐요. 조용한데 되게 신나게 되게 흥겹게.
약간 캐스터가 캐스터 네츠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게 그 먹었던 타진, 이 타진의 어떤 대형화, 거대화, 요걸 놓고 다 같이 둘러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밤이 되니까 좀 쌀쌀하거든. 되게 막 뜨끈뜨끈한 거야. 막 김 모락모락 나는 거. 약간 열무 같은 것도 있고. 엄청 많이 먹었어. 고기 골라 먹기도 하고. 무슨 맛이냐면 그때 먹었던 거 약간 느끼하다면 여긴 열무 같은 게 약간 좀 매콤한 맛을 내주면서 그냥 아 맛있어. 일단 맛있어. 아, 좀 흐릿하게 나왔네요. 이게 얘가 사막에서 효성인데 땅콩을 먹으려고 이제 나랑 이제 보면은 여기 뒤에가 이런 데가 숙소인데 여기가 너무 안에도 막 낙타똥 있고 막 까맣고 막 이래. 그래갖고 어차피 그리고 깨끗하지도 않고 하면 밖에서 자자 그래서 얘랑 나랑 잘라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땅콩을 먹으려고 했는데 인마가 이걸 뜯다가 툭 하고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 죽고 있었어. 아까우니까. 여행 다닐 때 이런 거 되게 귀하거든요. 아, 이거 고양이, 이거 고양이. 고양이. 달. 사진 이게 단가? 아, 사진 안 찍었나? 나 사진 어디 갔지? 이때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어떤 거냐면, 이게 사진이 잘 안 나는데, 사하라 사막에서 잘라가 누워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사막에 딱 눕잖아? 그러면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 일행들 얘기하는 소리고 나머지 다 자고 있으면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처음엔 나랑 효석이란 친구랑 있었어. 근데 미라가 또 와갖고 같이 이제 자기도 밖에서 잔다고 셋이서 나란히 누워서 조용한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누워서 이렇게 가방 같은 거 다 모래니까 베고 있으면 되게 운치 있고 좋을 것 같잖아요. 바람이 샥 분다? 모래가 입으로 샥 들어간다? 운치 없습니다. 추워요. 그리고 그 갖고 온 어떤 이런 옷 같은 걸 입을 이렇게 막잖아? 모래 들어오니까? 그러면 바람이 샥 불면 모래는 입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 모래가 몸에 다 묻는다? 그리고 나중에 좀 자다 일어나면 모래가 몸이 어느 정도 묻혀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누워서 얘기를 하고 막 이런저런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여기 연인끼리 가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어쨌든 그래서 셋이서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사진은 길을 그때 다 넣고 못 찍었는데 사막 여우가 한 3마리가 옆에서 얘가 땅콩을 아까 흘렸잖아. 여우가 땅콩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옆에 딱 와. 이러고 봐.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경기를 엄청 해. 사진은 못 찍었어. 그리고 누워 있는데 정말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중국 운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약간 자연, 그러니까 뭐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나 이런 데서 고도 높고 이런 데는 하늘에 별이 진짜 잘 보여요. 정말 잘 보이는데 내가 여행하면서 본 지역 중에서 여기가 별 제일 많이 보여.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게 오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에 반이 별이야. 그러니까 무슨 자리 무슨 자리를 찾는다는데 형 혹시 아담이 형 보고 이브라고 부르진 않다. 아니 아담 얘기 좀 그만해요. 아, 맞다. 만약 불렀다면 형이 뚝배기를 깨버렸을 테니 안 했겠네요. 쏘리. 어쨌든 이게 정말로 하늘에 진짜 여기 사진은 내 카메라가 안 좋아서 못 찍었는데 이렇게 보면 하늘이 까맣잖아. 하나도 안 까맣고 진짜 막 나 배드 보고 울린 것보다 더 촘촘하게 별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진짜로 정말 기가 막힌 걸 본 게 뭐냐면 별똥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가만히 조용하게 막 이렇게 있다 보면 얘기 도란도란하고 잠이 살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잠이 들어. 그러다가 효정이가 형 자요? 이러면 이러면서 살 이렇게 얘기하다가 잠이 살 들어. 근데 이쪽 하늘 끝에서 저쪽 하늘 끝까지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통요, 한국에서 별똥별을 직접 본 분도 있겠고, 영상으로 본 분도 있잖아. 근데, 보통은 약간 이런 실 같은 게 이렇게 쫙 떨어지잖아. 별이 멀리서 떨어지니까. 별이 멀리서 이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실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두께가, 원래 별이 점으로 보이잖아. 워낙 멀리 있으니까. 이 두께가 진짜 리본 같은 느낌으로 약간 한 1cm 느낌으로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성우는 못 봤어.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 시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약간 요만한 두께로 이렇게 약간 리듬 체조할 때 그 리본처럼 이게 쫙 떨어지는데 우와 너무 멋있는 거야. 잠이 싹 달아나면서 이렇게 일어나 앉았다? 근데 그리고 못 봤어. 그리고 있다가 잠이 싹 듭니다. 진짜 무슨 게임에서 보면 메테오 같은 것처럼. 그리고 잠이 싹 드는데 되게 춥단 말이야. 다들 나랑 효성이랑 미라라는 친구랑 셋이 있는데 추우니까 효성이는 중간에 일어나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내려와서 자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눈을 나도 추워서 이렇게 딱 떴는데 나랑 미라랑 둘이 자고 있는데 얘가 되게 추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입고 옷을 이렇게 덮어주고 앉아서 이렇게 멀뚱히 가만히 있었어. 그냥 생각 혼자 이렇게 자연에 있으면 되게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생각하는데 옆에 보니까 전갈이 많이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딱 보면서 머리로는 그 생각이 들었어. 아 이거 왠지 사막에 있는 전갈 독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몸이 안 움직여. 그냥 멍하니 이렇게 막 잠 덜 깨갖고 막 이러고 근데 전갈이 이렇게 쓱 지나가. 제가 일로 오면 어떡하지? 걔가 잠깐 멈칫해. 다시 일로 쑥 지나가. 가는구나.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한 30분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뜹니다.